높게 안정됐던 물가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로 인해 추석을 앞두고 과일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주요 성수품인 과일 값이 급등하면서 제수용품은 물론 명절 선물 부담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봄철 저온 피해를 시작으로 여름철 호우와 태풍 등이 겹치면서 올해 사과와 배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생산량 감소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과 도매 가격은 10kg에 7만 원 선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최대 160%가량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배는 15kg에 5만 원 선으로 60% 안팎의 상승률을 보일 전망입니다. 하우스 감귤과 포도도 높은 오름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우스 감귤은 최대 26%, 포도는 58%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복숭아 역시 최대 60%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의 과일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될 전망입니다. 추석 성수품인 사과와 배등 주요 과일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하고 할인 판매를 지원합니다. 제주도 역시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물가안정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등의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와 민간 소비 활성화 시책, 그리고 부정유통 단속 등 추석 대비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민 생활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 제고하여 민생 어려움 덜기에 먹거리 물가와 기름값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까지 고공행진을 하면서 서민 경제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